오늘은 갑오징어를 보러 충남 보령에 왔습니다. 가을에는 수온이 조금씩 내려가며 해루질하기에 참 좋은 계절인데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수온이 너무 천천히 떨어져서 조금 걱정이지만 어떤 해산물들이 나오는지 바닷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풍요로운 가을 바닷속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아, 바다 좋다. 고등어예요? 아, 바다가 진짜 너무 좋습니다. 저는 지금 서해 바다에 나와 있는데 지금 갑오징어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당진부터 뭐 안면도 보령 군산 할 거 없이 지금 갑오징어가 지금 다 많이 붙었다고 해요. 꿈이랑 소라 낙지 시즌도 다시 돌아왔으니까 갑오징어 잡으면서 얘네들도 한번 같이 잡아보고, 그리고 아직 꽃게가 남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꽃게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바닷속으로 이제 버디와 함께 입수를 했습니다. 한번 그래도 오늘 해루질 하면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제 바닷속으로 입수를 했는데 하, 역시나 물색이 완전 똥이에요, 똥! 하, 오늘도 잠수를 오지게 해야겠습니다. 밑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니 쇠가 그나마 좀 나오는데요, 바로 밑으로 떡죽의 껍데기가 하나 있는 거예요. 지금이 쭈꾸미 시즌이잖아요. 쭈꾸미가 나오는 시즌에는 이런 빈 껍데기들은 무조건 들어봐야 합니다. 왜냐면 안에 쭈꾸미들이 들어있거든. 하지만 이건 완전 꼴만 들어있는 빈 껍데기였습니다. 한 번 더 심호흡을 하고 깊게 잠수를 한번 해보는데요, 지금 포인트가 한 4m, 5m 정도 나오는 포인트예요. 바닥까지 내려가니 시야가 보이기 시작하며 큰 콘크리트 구조물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구조물들 사이에는 물고기들이 항상 은신하고 어패류들도 항상 붙어있기 때문에 유심히 잘 봐야 합니다. 방금도 가리비가 한 마리 보였죠? 제가 영상에는 담지 못했는데 이 콘크리트 구조물 안쪽으로 엄청나게 큰 장어가 한 마리 숨어 있었습니다. 돌틈 사이사이 구석구석을 좋아하는 장어에게는 최적의 은신처인 집이 되는 거겠죠? 바로 밑으로 놀래미가 한 마리 보이길래 발구리로 콕 찍어보지만 챔질 미스가 나서 숨을 쉬러 위로 올라옵니다. 한 번 더 심호흡을 하고 잠수를 준비해보는데요, 수면에 둥둥 떠서 이렇게 바닷속을 내려다보면 부유물들이 가득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잠수를 해야 하는데요, 갑오징어는 모래사장에 이렇게 돌들이 섞인 지형을 선호하는데요, 만약 바닥에 풀들이 길게 자라있다면 그런 잘피 사이사이로 갑오징어들이 숨어있으니 더욱 유심히 잘 봐야 합니다. 잠수를 해서 열심히 가비를 찾아 다녀봤지만 코빼기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다 오늘 갑오징어를 볼 수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보자. 아니, 버디가 근데 갑자기 갑오징어를 잡았다는 거예요. 저도 얼른 구경 좀 하러, 아니 카메라에 담아보러 버디에게 가봤습니다. 곡대를 잡아줘. 빨리 한번 보자. 광어를 한 마리 잡겠다고 곡대를 들고 온 버디. 와, 나이스. 아니, 어디도 공을 잡았는데 사다가 이제. 개체수가 아직 많은 것 같진 않지만 갑오징어가 들어왔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내 눈에는 왜 안 보이냐고. 저도 얼른 정신을 차리고 바닷속을 열심히 기어보는데 꽃게가 한 마리 반겨주네요. 요리조리 도망가는 꽃게군. 하지만 내 손을 피할 순 없지. 바닥에 돌들이 많은 지형이다 보니까 군락이나 우럭, 놀래미들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 귀여운 챔질 실력으로 두 마리를 아주 쫓아보냈습니다. 다음엔 제발 좀 잡혀주라. 아니 근데 수온이 조금씩 내려가다 보니까 강아지들 사이즈가 진짜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정말 얘네들한테 물리면 바로 피봅니다. 오늘은 강철 장갑을 끼고 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조심히 집게에 물리지 않는 뒷다리 쪽을 잡아서 올려줬는데요, 이날 이만한 사이즈의 강아지들이 정말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찜으로 해먹었는데 정말 겁나 맛있습니다. 물에 담가서 삶아먹는 것보다 찜으로 먹는 게 완전 강추입니다. 또 바닥에 뭐가 있나 구경하러 한번 내려가 봤는데 저기 오른쪽으로 소라가 한 마리 뒤집어 까져 있는 거예요. 근데 폐각 입구가 조개 껍데기로 막혀 있는 거예요. 아, 이건 보나마나 쭈꾸미지 열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쭈꾸미들은 이런 조개나 소라 껍데기 안에 들어가서 입을 짓고 살거든요. 저렇게 빈 껍데기로 입구를 막아버리고 안락하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럼 껍데기 채로 들어가자. 이번에는 모래 속으로 쏙 숨어 들어가는 쭈꾸미를 또 한 마리 발견했는데요, 카메라에 그 모습을 예쁘게 담아보고 돌리듯이 손으로 쏙 뽑아버렸습니다. 쭈꾸미도 사이즈가 제법 커져서 다리가 굉장히 길어졌더라고요. 하지만 아직 더 많이 커져야 합니다. 광어! 아, 나이스! 광어를 잡았다는 버디고 오늘 족대를 들고 온 보람이 있습니다. 아, 오늘 광어에 먹는 거야? 한 번 더 만난 꽃게군. 우리들이 열심히 도망가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너보다 더 빠르거든. 손으로 휙 잡아보니 이거 사이즈가 좀 애매한데 하는 순간 또 도망가는 꽃게군. 바로 또 잡아봤지만 사이즈가 애매한 것 같아 살려줍니다. 바로 밑으로 박하지가 또 한 마리 보이길래 살짝 잠수를 해서 잡아보려고 했는데
그 순간 두 팔을 콱 벌려버리는 거예요. 아, 좀 아까 엄청나게 큰 박가지한테 손가락을 물려 피를 본 상태라 아이고 너무 무섭더라고요. 하지만 얘는 사이즈가 좀 작아서 물어봐야 안 아프겠지 하고 잡아버립니다. 계속 깊은 곳을 잠수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조금 내만 쪽으로 포인트를 이동해봤어요. 여기는 파도가 치지 않는 곳이니 시야가 너무 좋았습니다. 수면에 둥둥 떠서 이렇게 바닥이 보일 정도였어요. 작은 소라가 있는 걸 발견하고 더 안쪽으로 더 큰 놈들을 잡기 위해서 쑥쑥 깊숙이 들어가 보는데요. 소라를 잡는 순간 꽃게가 날라오는 거예요. 아니 진짜 연출된 상황이 아니야. 아니 이거 연출을 할 수가 없지. 꽃게가 저한테 왜 날라오는지 자기 좀 잡아달라고 저희 집에 같이 가고 싶은가 봅니다. 그 마음을 헤아려 살포시 잡아서 올라와줍니다. 근데 꽃게가 사이즈가 참 애매합니다. 확실히 당진 위로 경흥도 인천권이 꽃게 사이즈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안되겠다. 더 커서 내년에 잡아줄게. 이때 바로 밑에 바닥으로 뭔가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바로 잠수를 해서 심지를 준비해보는데 발걸음을 찍는 순간 올라온 것은 바로 감성놈이었습니다. 감성놈은 둥지체장이 25cm인데 딱 턱걸이급이었어요. 근데 이런 감성놈들이 한두 마리가 아니고 정말 엄청나게 많이 보였습니다. 근데 사이즈들이 거의 이런 턱걸이급들이라 애매한 애들은 잡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다음에 물이 더 많이 빠지는 날에는 더 안쪽까지 들어가서 사이즈 좋은 감생이들을 한번 노려봐야겠습니다. 현재 수심은 6m. 갑오징어들이 보이지 않아 계속해서 깊은 곳까지 오게 됐는데요. 그 순간 잠수해서 내려가는데 왼쪽으로 지느러미를 펄럭펄럭 거리며 갑오징어가 한 마리 들어옵니다. 아주 조용히 다가가 갑오징어가 멈추는 손으로 콱! 갑오징어를 캐치! 나이스 샷! 딱 손바닥 사이즈의 그립감 좋은 갑오징어가 제 손에 딱 잡혀줬습니다. 아, 널 얼마나 기다렸다고. 제가 찾은 이 포인트에는 아직 개체수가 많이 붙어있지 않은가 봐요. 1시간가량 열심히 돌아다녀봤는데 처음으로 만난 갑이었습니다. 수온이 조금 더 떨어지면 분명 더 많은 가비가 보일 겁니다. 한 번 더 6미터권을 잠수해 가비를 찾아다녔는데 이번엔 한입소라들이 타닥타닥 붙어있는 거예요. 소라는 너무 사이즈가 큰 애들보다는 한입소라들이 맛이 좋더라고요. 집에 가서 맛있게 먹어줘야겠습니다. 한 번 더 모래 속으로 꼭 숨고 있는 쭈꾸미군 들어가는 순간 손으로 제가 쏙 뽑아버렸습니다. 쭈꾸미를 잡고 가는데 사이즈 좋은 바가지가 눈으로 인사를 해주네요. 아니 근데 얘 낙지 아니야? 사이즈는 쭈꾸미인데 생긴 건 낙지 같은데. 한 1시간가량 놀다 보니까 어디에 랜턴이 배터리가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랜턴으로 같이 다니며 물속을 구경하는데 소라가 한 마리 나와줍니다. 동생에게 집에 가서 먹으라고 소라를 건네줍니다. 근데 이때 허리수심의 깊이를 기어가고 있는데 보리새우가 한 마리 보이는 거예요. 아 근데 이때 놓쳤어. 한 마리에 몇천 원씩이나 하는 보리새우를 놓치는 순간입니다. 아 이렇게 수심이 깊지 않은 낮은 곳에서도 꽃게, 소라 이런 생물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지금 그냥 무릎에서 허리수심의 깊이에서 둘이 돌아다니고 있던 거예요. 꽃게 나이스 개차. 바로 밑으로 CR 좋은 쭈꾸미가 또 한 마리 보이길래 어디가 내려가서 한 방에 잡아버립니다. 와 오늘 해산물 파티다 파티. 안전하게 조가망으로 쏙 넣어줍니다. 와 나가는 길인데 바로 밑에 보이세요 하나 보입니다. 아, 나이스. 와, 야, 씨. 한 달에 새우 아니고 진짜 보리새우. 진짜. 아 잠깐만 어디였어? 와 아니야 기다려 소방 없을 때까지. 간다 간다 한 번에 잡는다. 아 잡았다. 이거 놓쳤으면 동생한테 욕 작살나게 먹었을 거예요. 이렇게 잡은 해산물들로 술술하고 캠핑을 하며 맛나게 먹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제 유튜브 커뮤니티에 오시면 여러가지 캠핑 및 해루질 포인트들을 전체 공개로 올려드리고 있으니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한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직접 다니는 시크릿 포인트들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멤버십 가입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